레이징과 조폐비슬 리스폰 나지드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현재 수입 39두칸, 환급 6두칸 벌리네. 수입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플레이션은 0.08인데 좋은 것들은 장군 쓰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387. 네, 개종은 밥 먹듯이 하도록 하고. 24연대나 터졌어, 이씨. 무역 효율 올려. 아, 이거, 킬로하루, 천도하루 했는데, 코어 비용은 엄청 많이 들고, 아, 용병을 조금 뽑아가지고, 앞장 세워서 싸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 술타나의 기술, 행정기술, 아 감사합니다만. 인쇄술 찍으면 96.7%. 금방 채택되겠죠, 근처 지역은. 고원 지령차 이용해야겠다. 여기 아직도 개척 못했어? 아휴, 야, 이거 그냥 아시아 보내야겠다. 바로 갈 수 있죠? 불쌍한 놈. 아이씨, 이게 룸바, 아 진짜 쟤는 또 왜 저기로 가냐? 산지가 없네, 여기. 뭐야. 미친, 스택 됐다. 인력 아끼기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씨. 쌓였어, 쌓였어, 씨. 조금 아껴보려다가 씨, 더 크게 터졌네. 아 미치겠다 이거. 독립여행만 됐고요. 영감위신, 영감위신 따위 필요 없어. 야 뭐 잠깐만요. 에미르 울라마, 울라마한테 땅 몇 개 지어준 다음에 어딨냐. 됐죠. 땅 두 개 지어준 다음에 울라마한테 종교재판관 일단 이거 받고 종교재판관. 어 3? 2? 너무 비싼데? 우리 재정이 되겠지? 된다. 우리 재정이 버텨줄 수 있어 이 정도면. 39연대라 엄청 아프겠다. 야 흩어진다. 야, 야 일단 먼저 대기 타.
여기로 가는 것 같아. 6일, 11일. 빨리 와. 아! 아파. 아프지만 괜찮아. 피해 4천, 5천. 5천으로 메꿨다. 다행이다. 피해를 5천으로 어떻게든 메꿨어. 근데 인력이 5천 날라갔어. 씨. 에미르 정복자. 잔혹한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것 때문에 반란군 더 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잔혹하길래 잔혹한자라는 게 있어? 뭐야? 몰아 떴어? 잠깐만 몰아 떤 것 같은데? 별거 아니겠지? 됐다, 천도했다. 대박인데? 무스카트 어떻게 됐냐? 사실 더 줄여. 메카에서 이득. 이거 계속 뜨면 좋지. 나는 11 2칸. 허무주 포기하고 여기 다 잔지바를 땡기자. 수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허물어주는 어차피 백포장악이라가지고 여긴 애초에 우리밖에 없어요. 네, 승리 드디어 개척했네요. 승리 개척하는데 뭐 하루종일 걸려. 이씨 네, 일단 디에고 그라시아스 보내도록 하고 개 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을 추가로 뽑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6면대만 추가로 뽑아가지고 공성만 해도 어떻게 됐어 이거. 천투카시야? 아이씨 돈 열심히 모아야겠네. 뭐
우리 11테크네 우리 친구가. 여기 또 군사 있는 거 잠깐만요. 콩고 갈라졌다 여기 뭐가. 잠깐만 이제 내려가도록 하죠. 여기 뭔가 갈라졌어. 얘는 공성할 때 쓰도록 하고 소금 생산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좋은 거 좀 바꾸도록 하고 여기 뭐가 나왔어. 얘가 얘 동맹 아니야? 칸산질? 카사질? 칸산질 일 것 같은데 얘가? 26 작네. 아이 괜히 걱정했네. 부족 정체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덜 올라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코어 비용에 다 아껴야지. 지금 코어도 못 받고 지금 테크도 못 짓고 있는데 여태까지. 요새 있었어? 아이 젠장한. 일단 군사는 이제 진압하도록 하고 얘네로. 요새 언제 올렸대? 얘를 여기로 불러가지고, 네. 됐죠? 얘 클라임 날조하면 네, 얘 칠 수 있겠네. 분서 신앙심 얻도록 하고요. 지금 테크도 늦고 외교도 늦고 아 진짜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얘네들. 아 또 찍자. 지금 당장 찍는다 해도 또 1600년대 무적 뜨잖아. 아 뭐 너무 골치 아프다. 아 골치 아파 진짜. 네 아휴 난감하네요. 뭘 하려 해도 네 국가가 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뭐야 이건 또 농민 봉기 터졌어. 야 진짜 인력 소모 장난 아니다. 정통성 안전도 정통성 뭐 올라가니까 뭐 지금 안정도 올릴 힘이 안 돼. 저희가 얘 나오고 니가 공성해. 얘 빼야겠다. 얘 놓아야겠어. 종교 재판관 아 고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돌아가지고 벌써. 야이씨 아주 그냥 해. 야 그냥 달로 드시네. 날로 해먹어 시끼들이. 안되겠다. 용병 구현대 딱 뽑아가지고 그만 뽑자. 인력이 너무 인력 손상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어. 괜히 아프리카가 아니네.
뭐야 이거? 아이씨 뭔가 이상하다 이거 씨. 수입 51톡 안 나오네. 얘들 해가지고 돈좀 한번 많이 벌어봅시다. 헤라디아. 아이고 돈좀 있네. 잘 쓸게요. 호 박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너 전체 합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헤라디아 돈이 있구나. 네, 코어 비용 조금 그나마 조금 싸진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음은 얘네인데 약카. 네, 부패도는 계속 떨어진 채로 유지하도록 하고 생산. 아씨 돈이 넘쳐난 이유를 알겠네. 10 올라가면 안 되는데. 79 되겠지. 콩고 따위가 뭐요 그래? 동맹 뭐야 뭐. 카톨릭 콩고 따위가? 카톨릭 콩고야 진짜 이씨. 어우 진짜 너무 그지 같다 이거. 오스만은 결국 경쟁해야 되잖아 이거. 차라리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라면 뭐 비빌 수라도 있지. 오스만은 영토가 지금 맞닿고 있으니까 곤란해요. 얘가 전체 합병이 안 되네. 야카가 또 카톨릭 왕국이야? 어우 진짜 씨. 아이, 모래도 귀찮게 됐네, 씨. 야, 얘 동맹 누구야? 아, 얘 맞구나. 10택 찍었네, 건방진 놈. 콩고 군사 얼마 나올래나? 많아봤자 뭐만 나오겠어?
우리 콩고 씨께서 군사 얼마까지 증지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죠. 13,000. 뭐 애들 뭐 삐까삐까 하네 애들 다. 독립포장 받으면 얘를 아, 그 콩고도 같이 오겠다. 어떻게 싸워야지? 홍고는 씨, 뭐 개나 소나 독립포장을 해줘. 죄송합니다, 지은아. 여기 먹으면 다음은 콩고치로 가야지. 콩고는 금방 올라가네. 와, 우리 지은아 공성 잘하시네. 공성왕이셔. 콩고 땅이죠. 200 될래나? 196, 두번 쳐야 되네. 100씩 먹는다 치면. 함부로 들어가지 마. 여기 군사 있어, 배포. 여기가 무슨 지형인지도 모르고 여기 막 산맥이 막 우뚝 서 있을 수도 있어. 네, 갑자기 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선빵 치지 마. 23년대 보이네요. 인력 안 떨어지네. 아직도 코어 받고 있어, 쿠바? 코어를 아직도 박아. 이웃간의 믿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록 시민들이 거래에서 신뢰와 선의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지드에서는 예외입니다. 우리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성공적이 선거구로 부패를 색출해냈고 사람들은 뇌물 없이 공무원들이 이 일을 잘 해낼 거라 믿을 뿐 아니라 더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있어도 서로 믿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목이 왜 이래 오늘. 성대가 박살났어. 아직도 이라크 페르시아야? 뒤따 조금씩 들어온다 이씨. 아유, 아주 금방 채택하겠어. 또 공성을 못하니 여기? 우리가 네 인쇄소 채택만 하면 1등 되겠다. 5년마다 하나씩밖에 안 올라가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돈 많이 있는 애들?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구만. 선빵치기? 아무리 봐도 그건데 큰 실수일 것 같은데. 너 테크 10이지? 테크 9. 야병하면 너 끝났어. 일단 여기 개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고레스 전통 마이너스 10호. 아 진짜 이 식사는 귀찮게 하네요. 빨리 좀 공성 좀 하자. 공성 하루 정도 걸리냐? 또 이 시기. 아 지겨워 죽겠다. 야 가라. 적들이 우리 기지 네 킬로 아래에 있다. 킬로와 금광 생산. 역시 금이 최고야. 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 다 쓸어버려 정글까지도. 기병제 도입으로 나아지드의 산악전사들은 불가사의한 속도로 적들의 심부를 돌파하고 약탈하며 적의 방어를 악화시켜 모든 이들이 두려워한다. 함부리의 병사들이 이 전략을 이용해서 전황에 도움이 될 계획을 준비해왔다. 본진에서 떨어져 적이 반응하기 전에 기습하는 방법을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지만 성공한다면 많은 군비를 얻을 수 있다. 방어도 20. 빨리 좀 해라. 브란도 마이너스 8. 카사이 용병 유지 5년? 5% 증감. 30% 증감은 꽤나 큰 타격인데. 6 투캇에서 9 투캇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공성을 못해 여기. 야 포병 줘봐. 포병에다가 공성장군 네, 위츠나 쓰도록 하죠. 못하기만 하면 57%다 이씨. 그렇게 같진 않을 텐데 너한테. 시기가 구운방지에 선빵을 때려? 다 모아졌어. 아 왜 이러고 떴구나. 깜짝이야 이씨. 나 좀 끄지세요. 네. 반란군으로 바뀌었어. 이게 더 무서운데 오히려? 메카, 야, 우리, 이슬람의 성진 건드면 안 된다, 이놈들아. 거기 성지에 문제라도 생기면 넌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반란군 다 죽고 있어, 원주민들한테. 인력 많이 찾네, 한 것도 없지만. 혹시 용병 사용이 답이었나? 어려울 때 친구. 아이씨 나쁜 놈. 킬로와에 가까이 가면 죽인다. 네 공성 됐죠.
속도 잘 하니까, 야, 괜찮은데? 게임이 길어 보여요, 네. 게임이 상당히 길어지네. 원래는 내 영상 하나당 거의 한 20년인가? 네, 20, 30년 지나가는데, 속도 잘 하니까 내 영상 하나당 10년씩 지나가네. 괜찮은데? 야, 콩고 클라이 어디 갔어? 클라이 어디 갔다 팔았니? 죽어라 이 새끼들. 요새 부시도록 하고 다음 너다. 돈 많이 모아놨겠지? 아이고 고맙다. 이거 가지고 우리 그 채택할 수 있겠어? 왜 돈이 빚이 늘었지? 아 용돈을 먹어줬구나. 씨 젠장을. 네, 다음에는 키바치로 가야겠네요. 약하. 모집 장교 돌아가셨어. 넌 죽었다, 콩고. 규율 필요도 없는 규율 주네, 씨. 요새 어딨냐, 근데 하나. 이거 요새가 있었나, 애초에? 라이벌, 피자나가르, 모스크바, 콩고, 콩고네. 동작 그만. 잡았다, 요놈. 뭐 식민지 개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요, 빛 하나 빌릴까, 애초에 이렇게 된 거? 이 정도만 유지하고, 일단, 네, 인쇄술 찍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인쇄술을 97년에 찍어. 1550년도에 터진 인쇄술을 47년 뒤에 찍네, 씨. 오모로족. 이런 쓰레기 같은 뭐야. 이런 패티시. 야, 이런 패티시 시키들. 네, 기이한 유목민들은, 유목민족들은 아프리카 내부에서 우리 국경지대로 넘어왔습니다. 훌륭한 전사들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많은 수가 이주해왔고, 그들의 이질적인 관습들은 이곳의 사회구조 사상 조각을 내고 재형성합니다. 이런 미친놈들. 야, 이씨. 야, 이런 이교도 시키들이. 좀 반동분자 시키들. 개종해. 아이 젠장아, 해성 출연했네. 탈 뻔했네. 지방권주의자 토 터질 뻔했어. 씨. 다다음 달 나이스.
다음 달 찍을 수 있겠네요. 에미는 터졌다 이씨. 아, 울라마 터졌네. 아 좀 보고 갈걸 그랬어 씨. 네 수용 군사 포인트 350% 떨어져? 씨 젠장한. 외교 안정도 하나 올릴까? 안정도 하나 올리고 됐다? 아 또 비용 늘어난 거 보소 생각해보니까 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수용하네 씨. 아휴 여러분 힘드네요 힘들어. 그지같은 울라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이 시기들이 이 시기도 건방지게 나라를 팔아먹어? 한번 색깔 좀 봐볼까요 우리? 야 색깔 보소 노래. 야 여긴 더 심하다. 다음은 여기다. 다음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로파 이브설 리스 4. 네, 나지드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등 됐다. 뭐 1등 돼도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1등 된다 해도 뭐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로파 열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것 뿐이지 그거 이외에는 뭐 없어요. 네. 1등 되면 뭐 뭐였더라? 아 세력투사 올라가구나.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죠.